오늘은 어떤 걸좀 볼까요? 요거 뭐지? 요걸로 볼까요, 오늘은? 요게, 애사, 산란 세팅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곤좌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, 이것도 타임캐슐 개봉기죠? 제가 사역장을 좀 정리하다가 이번에 사역장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. 정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좀 관찰? 좀 뭐 있나 한번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 바로 애사슴벌레 산란 세팅장입니다. 제가 이것도 좀 오래전에 되게 했던 건데요. 와, 그때가 한 여름이었죠. 여름 때 유충들을 이제 아니 성충들을 잡아서 이제 여기다 딱 봐가지고선 이제 젤리 같은 거 몇 개 넣어주고 이제 방치를 했는데 제가 이 점에서 좀 잘못했죠. 저도 아 좀 바빠가지고 확인을 많이 못해줬어요.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애벌레가 좀 있더라고요. 저기 보이시면 보이시나요? 여기 바닥에 보면 애벌레가 있죠. 이렇게 오 여러 마리가 보이네요. 이제 이렇게 지금 유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이 속상태는 어떨지, 유충이 몇 마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제가 신문지를 깔았는데요. 여기에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? 오. 오.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제가 이때 진짜 젤리를 그 껍질 없이 줬어요. 껍질 없이 그냥 완전히 부어줬었는데 다 먹은 것 같아요, 그래서. 한번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, 뭐야? 바로 유충이 나왔어요 지금. 오, 유충이 지금 다 3령 정도 됐네요. 이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. 자,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도 유충 있고요. 여기도 지금 여기도 유충이 있습니다. 와, 지금 눈으로만 보이는 게 5마리, 6마리 정도 돼요. 몇 마리가 나올지. 기대가 되네요 진짜.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톡톡 터주시면 막 쾅쾅 안 치셔도 돼요. 살짝 터주셔도 충분히 다 쏟아집니다. 이건 우와 뭐야. 아 지금 번데기 방을 좀 만들고 있었네요 애들이. 아닌가? 번데기 방 맞아요 이건. 이렇게 방을 만들고 있었나봐요. 오 애들이 좀 빠른 시기에 좀 번데기 방도 만들고 그랬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똥 빼는 개체들도 있어요. 이건 집이 추워서 동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. 저희 집이 좀 춥긴 춥죠. 지금 20 지금 온도가 애들이 활동할 그런 온도 아니에요. 지금 21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동면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. 일단 유충들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자 여기도 나왔고요. 여기 또 여기 또 있습니다. 여기 자 또 나왔고요. 여기도 이 개체는 지금 3년이 된지 얼마 안 된 개체네요. 지금 몸집이 좀 작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도 지금 몇 마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, 여기 한 마리 더 나왔고요. 지금 그래서 여기도 한 마리 더 추가. 확실히 애사슴벌레라 그런지 산란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딱 키울 정도? 키울 만한 정도? 그 정도 산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마리 또 나왔어요. 어디였지? 여기 있다. 자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이제는 다 한 것 같아요. 여기 뭐 이렇게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이제 애사슴벌레 유충들인데요. 자 한번 세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. 와, 딱 15마리 나왔네요, 지금. 이게 더 있었을 텐데 지금 시기가 좀 오래돼서인지 동족포식도 하고 그래서 좀 적어졌을 거예요. 제 예상에는 한 30마리 이상이었다고 예상을 합니다. 저는 그리고 3령 마린 만큼 또 자리 같은 것도 이제 또 서로 차지하느라 이제 동족포식도 하고요. 일단 애사슴벌레의 이제 특징을 좀 말해드리자면 가장 큰 게 여기 있어요. 이렇게 동면을 하려고 부동액 같은 게 차거든요. 이거 아직 안 찬 것 같은데 애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는 부동액이 차는 그런 종류입니다. 부동액의 역할은 일단 몸이 얼지 않게 해줘요. 그게 가장 큰 역할이죠. 그래서 겨울 날 때 겨울에 채집하다 보면 사슴벌레가 이 똥이 안 차있고 부동액이 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거 애사슴벌레와 좀 비슷한 종류로는 다우리아 사슴벌레, 이제 뭐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 그 정도가 있겠네요. 이제 애사슴벌레와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형태의 사슴벌레 유충 그 정도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애사슴벌레 상하이치를 좀 해봤는데요. 와... 이렇게 삼령 유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. 일단은 다음에도 또 방을 또 뒤져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또 사육통이 나오면 그것을 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온 이 유충들 있죠? 유충들 여기 귀여운 유충들은 제가 이제 따로따로 한 마리씩 이제 세팅을 해서 성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 기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. 제 커뮤니티 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. 이러가지 뭐 제가 홀로 채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진짜 바다 낚시를 해보는데 낚시 진짜 초보거든요. 그래서 초보 낚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주제로 이제 영상도 한번 찍어볼 계획이고요. 일단 한번 투표를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한 생물 잡기도 있는데 그 생물 잡기를 투표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한번씩 어떤 생물을 잡으면 좋을지 한번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